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9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했습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9월 9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신, 거리두기를 지킨 여행신, 집에서 건강 챙기는 운동신, 그리고 다 함께 해피엔딩 신. 최고의 신은 백신과 함께하는 해피엔딩이 되길 희망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은 예방접종센터 행정지원, 우리 동네 방역 깔끔이, KC대학교 방역지원, 복지 대상자 안부 확인 등 4개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행되는 예방접종센터 행정지원 사업 참여자는 접종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우리 동네 방역 깔끔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환경정비와 방역 업무를 맡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강서구민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9월 6일까지 12일간 열립니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권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서울특별시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제281회 임시회는 오는 9월 6일 2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9월 9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57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에는 양식의 양식, 차이나는 클라스 등에 출연해 삶의 과제들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말로 유명한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가 강사로 나와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낫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지친 강서 구민들의 삶을 힐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서 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소중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오는 18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디지털 시대, 현명하게 아이를 키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집으로 온 강서 학부모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난 25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이번 강서 학부모 아카데미는 지역 내 7세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을 모집합니다. 강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만 원입니다. 강의는 오는 9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강의 주제는 나와 자녀의 성격 유형 진단과 해석법, 성격 유형에 따른 맞춤형 가족 소통법 등으로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평생학습관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